힙합이요? 네. 저는 음악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뭐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외국 힙합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의 음악을 좋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훈련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량도 그렇고 팀 선수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서 본인만 빨리 적응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이 도움을 주면 금방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살짝 좀 여유로운 노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쩔 때는 좀 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김성규 노래 좀 여유롭게 아 잘할 것 같아요. 슛도 좋고요. 되게 예의도 많으시고 되게 말도 되게 차분하게 하고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맛있는 밥 먹고 잘 쉬고 여자친구랑 데이트 잘 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휴식 때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서 운동할 때 좀 집중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던데. 네, 뭐 권아 선수가 잘 챙기는 것 같아서 네, 한 2, 3일 됐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골랐습니다. 충분히 풍선이라고 하면 이제 가족들의 저희 뭐 와이프, 아들, 딸들의 팀 아니겠습니까? 와이프가 뭐 항상 내조 잘해주고 아들하고 딸의 애교를 받으면 힘들어도 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잘하죠. 파스타도 잘하고요. 된장찌개도 잘하고. 뭐 저는 어쨌든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 다 제 입에 맞아가지고 뭐 언제든지 쉴 때 항상 먹고 있어요. 아직 이제 뭐 2주밖에 안 돼가지고 뭐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훈련할 때 보면 열심히 하고 또 성격도 좋은 것 같고 뭐 오늘 첫 경기지만 그래도 전화의 부담을 조금 삼촌이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봤는데요. 조금 되긴 했는데 아바타를 봤거든요. 아바타 OST도 중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OST 그냥 전곡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것까지 너무 오! 그 전곡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원래 잘했는데요. 오 역시 자신감 변하지 않았어. 어? 자신감 대단해. 제가 못한 적이 없는데. 아하 왜 이래 이 친구. 너의 암흑기를 말해줘. 나만의 MSU. 전에 MSU 하는 거 있어요. 경상현이 형 룸메이트거든요. 같이 게임하는 게 저희만의 에너지 충전법이에요. 모바일 레전드라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게임인데 최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기도 한 번씩 가끔 해요. 우기도 지금 아파서 너무 심심하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같이 운동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오늘 경기 때 한번 다 같이 한번 지켜봐야죠. I go home, sleep, maybe read my Bible. Other than that, not much. Fried chicken's been really good. Yeah, I really like that. I've seen some of his film. He's a good player. He's going to be a good addition to the team. As he gets some, get Gunna some rest and help us make a push for the playoffs. Just rest, play with my daughter. Usually my daughter goes to school, so I go out to lunch with my wife and just relax. Sometimes go to movies, go bowling. Yeah, he's very good. He's big, he's strong. He has a nice shooting touch. I played him before in the World Cup 2019. Yeah, I'm excited.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develop in his league.
팀 상대로 해가지고 이겨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저도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너무 좋았어요. 팬분들의 응원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가 계속 연패 중이어서 많이 저희도 힘들고 팬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셨을 텐데 오늘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전주에서 승리를 안겨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꼭 연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홈팬들의 응원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패 탈출하게 됐는데 이제 연승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패 중이었는데 오늘 홈에서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연패 동안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승리는 보답할 수 있어서 좋고요. 다음 경기 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연패 중이었는데 힘들게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 선수들이 또 다 같이 하자고 하는 마음이 커서 좀 준비를 잘 했는데 경기를 이겨서 기분 좋고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웅이가 빨리 와서 뒤를 이어서 또 저희가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빨리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기나 지나 너무 많은 응원 해주셔서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뭐 말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너무 선수들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경기장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It was great. I mean, obviously to get a victory in the first game, it's always a good feeling to have. The guys played great, especially in the third quarter. I mean, they really shared the ball, played great defense, and our fans were great tonight. So I'm excited for the future and to be here. Yeah, obviously he's been great for me. I think coming here to Korea for the first time to play and to have someone like Ghana who's been here for so long, really knows the league, really knows how to play in this league, I think it's perfect for me. So I can learn from him and try to be as good as him one day. Hey KCC fans, thank you for today's support. It was amazing, amazing atmosphere. You really pushed us and helped us.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the future. 일단 이렇게 홈에서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평일인데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항상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저희들이 또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